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백수서당 장자, 오늘 시간에는 제28편 양왕 제10장과 제1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보시겠습니다. 원헌이 근호할세 환도지실에 자의생초하며 봉호불완연을 상이위초하며 이 옹유이실을 갈이위색이요 상무하습연을 광자이현이러니 자공이 승대마하고 중감이 표소하야 헌거불용항이러니 왕견원은한대 원헌이 화관 세구하고 장려의 응문 이러라 입니다. 원헌입니다. 원헌은 공자의 제자입니다. 은논어 헌문편 제1장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원헌이 노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노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환도지실은 그 집은 상하 아래 위 그리고 사방이 모두 열자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집이네요. 그런 집인데 지붕은 또 생초를 이었네요. 가시나무자죠. 또 풀을 묶어서 그 그게네 생초 풀은 풀로 지붕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쑥 끌 갖다가 묶어서 창문을 만들었네요. 쑥풀을 묶어서 만든 그 방문입니다. 방문. 봉호 방문도 역시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가지를 가지고 또 그 방문의 지도리를 추지요. 우리는 뭐 경상도 살쪽은 돌쪽이라고 그랬습니다. 돌쪽. 그 돌쪽을 만들었으며 옹은 옹기옹자고 유는 들창유자입니다. 들창유와 옹기옹. 그래서 밑빠진 옹기로 방의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방을 그것도 썼네요. 두 방에 방문을 만들었는데 이 옷물 빠진 옹기 그 구멍을 막기로는 갈포를 그 칡으로 만든 천이지요. 거친 뱀입니다. 그것으로 그 밑 빠진 독에 구멍을 막고 들창으로 창문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비가 새고 아래는 방바닥에는 촉촉하게 습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그 방 한가운데 원헌이 딱 바르게 앉아서 바를 광자입니다. 바르게 앉아서 금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공자 제자지요 자공이 큰 말의 끄는 수레를 타고서 감색 그 속옷 중감이는 중은 속이고 감색은 겉옷입니다. 감색으로 물들인 속옷을 입고 겉에는 하얀 옷을 입고서 왔는데 큰 수레가 그 골목을 갔다가 그 원헌이 사는 골목 그 열자 정도 사방 열자가 되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려니 그 골목이 너무 좁아서 그 수레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자공이 할 수 없이 내려서 걸어가서 원헌을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원헌은
화관을 썼네요. 화관은 이 가죽나무로 만든 관인데, 여기서는 자작나무로 만든 갓을 썼네요. 자작나무로 만든 갓을 쓰고, 이는 싸개, 머리 싸개 새자입니다. 그리고 신발구. 그래서 신발 뒤축이 나간 놈을 갖다가 이게 뭐 천으로 신발을 싸매 가지고 그런 신발을 신고, 또 지팡이는 지팡이장자 명아주려자입니다. 지팡이 뿌리로 만든 명아주 지팡이를 짚었네요. 그리고는 문 앞에서 자공을 갖다가 마중영접을 했네요. 마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공이 그렇게 초라한 원혼을만 보고서 말하기를, 선생은 무슨 병이 그렇게 깊습니까? 하고 물었네요. 자공 말을 했는데 그랬더니, 원흔이 응지했습니다. 대답해서 말하기를, 흔은 저는 이러이러한 것 무엇인 말을 들었습니다. 요 밑에 나오겠네요.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재물이 없는 것을 갖다가 일러서 가난하다고 말할 것이요. 배워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 행하지를 않는 사람, 그것을 병들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라고 들었네요. 그리고는 지금의 허는, 저는 가난 재물이 없으니 가난하기는 하지만은, 배워서 실천하지 않는 것, 배운 것을 모두 실천하고 있으니 병든 것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공이 준순이 유괴색하야 연을 원허니 소알 부희세 이행하며 비주 이우하야 하기 위인이요 교의 위기하야 인의지특하며 려마지식을 허는 불인위야 하노라. 그런데 금방 그 원언의 그 말을 들은 자공이 뒤걸음질 칠 준자고 돌 순자입니다. 뒤걸음질 치면서 물러나면서는 얼굴 기색이 아주 부끄러운 기색을 하면서 해권을 원언이 싱긋이 빙그레 웃으면서, 무릇 세상에서 출세해서 명성을 얻기를 바라면서, 바라고 행동하려고 하고, 또 비주는 다 이제 사귄다는, 비도 사귈 비, 주도 사귈 주, 사귄다는 뜻을 가지고 있네. 벗을 사깁니다. 벗과 부하 내동이 돼 가지고, 친구가 이것 좋다 저것 좋다 이런 거 좋은 거 하자 하면은, 잘된거못된거 구분하지 않고 부하 내동 해 가지고, 내동해서 친구를 갖다가 사귀고, 또 남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학문을 하며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면서 자기의 이익을 쫓으며, 인과의를 갖다가 내걸고서 못된 짓을 사특할 특자입니다. 못된 나쁜 짓을 자행하며, 수레와 말을 꾸며가지고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 수레와 말이, 큰 수레나 큰 말을 타고 다니면은 자신이 더 돋보인다는 것이죠. 그 수레와 말로서 자신을 꾸며가지고 꾸미는 짓을 나는 차마 뭐 하지 못하겠다. 나는 그런 짓을 차마 하지 못하겠노라 했네요. 네, 11장 보겠습니다.
증자 거행할세 거위할세 온포 무표하며 안색이 종쾌하며 수족이 변지하며 삼일을 불거화하고 십년을 불제의하여 정관이 영절하며 착금이 주견하며 납구이 종결 이러니 예세이 가상송하니 성만 천지하며 약출 금석하더니 천자 불득신하며 제우 불득우하니라. 고로 양지자는 망형하고 양형자는 망리하고 지도자는 망심의니라. 증자가 말했습니다. 증자가 말한 것이 아니네요. 증자가 거위했네. 위나라에 살 때입니다. 증증 공자의 제자 증자가 위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입고 있던 솜옷이죠. 솜옷 옴포입니다. 솜옷으로 솜으로 만든 옷을 입었는데 겉이 다 달아서 없어졌네요. 솜이 드러나고 막 그렇겠네. 너덜너덜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색 안색은 종쾌 종기종자입니다. 종기종자에 또 목구멍 쾌네요. 그 얼굴색 종쾌는 종기가 골마 터져서 이제 부석부석하이 그리고 뭐 보기 별로 안 좋은 그런 행색입니다. 그 얼굴색은 종기가 골마 터져갖고 푸석푸석한데 또 그 야이고 까칠합니다. 그런데 손과 발입니다. 수족은 손발은 트네요. 변 굳은 살인데 두 개다가 굳은 살 변 굳은 살 진데 손에 손발이 터지면 뜨득뜨득하게 굳게 보이죠. 그래서 손발은 트고 갈라지고 굳은 살이 거기도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3일입니다. 사흘을 갔다가 불로 익힌 불로서 만든 그 식사를 하지를 못하고 사흘을 불로가 만든 식사를 못 익힌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삶아 먹을 밥이나 고기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년을 갔다가 옷을 만들어서 입지를 못했네요. 옷을 만들어 입지 못하고 얼마나 가난한지 그렇습니다. 또 갓을 바로 쓰려고 정관하려고 했는데 갓끈이 끊어지고 갓끈이 갓끈영 끊을절 갓끈이 끊어지고 또 옷깃을 옷깃 잡을 착이죠. 옷깃을 잡으면 옷깃금 옷깃을 잡으면은 잡는다는 것은 옷깃을 여민다는 얘기죠. 여미려고 하면 옷이 그냥 얼마나 사갔던지 땡기면은 찢어졌다는 얘기죠. 옷이 찢어지고 팔꿈치 주자입니다. 견자는 드러날 현자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구멍 옷이 다 떨어졌으니 팔꿈치가 드러나고 또 신납구네요. 납 신발구 신발을 신으려고 하면은 발꿈치 종자입니다. 결. 그래서 뒤축이 터져버리고 신발의 발꿈치 쪽이 터져버릴 그런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옛자는 끌 옛자죠. 그런데도 뒤축 터진 신발을 갖다가 신발을 질질 끌면서 상나라의 송입니다. 노래입니다. 상나라 상송을 노래하며 시경에 나오는 노래지요. 노래하며 그 노래 소리는 천지를 갖다가 가득 차고 천지 사이에 가득 차고 또 마치 금속 악기입니다. 금석이죠. 금석 새로 만들고 돌로 만든 그 악기를 연주한 것과 같았습니다.
천자도 그를 갖다가 신하로 삼을 수가 없었고, 제후도 그를 갖다가 벗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벗삼을 수가 없는데, 그러므로 뜻을 기르는 것, 뜻을 기르는 자는, 의지를 기르는 자는 아주 소중히 여겨 기르는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잊어버리게 되고, 또 자기의 육체를 잘 기르는 자는 세속에서 이해 득실 이롭고 해롭고 득되고 실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다 잊고 아무 그런 이해 득실에 아무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근원의 그 도를 갖다가 도에 이른다는 건 도를 체득한 사람이지요. 체득한 자는 그 마음마저도 잊고 만다. 얼마나 편안한 생각입니까? 참으로 소요유네요. 유유자적하겠네요. 뜻을 기르는 자는 자기의 육체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육체를 잘 기르는 사람은 세속의 이해 득실을 잊어버리고, 도를 자 체득한 사람은 그 마음마저도 잊어버린 그런 행상을 갖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러한 도는 좀 배울 만한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행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요?